눈치 보지 마라 임마. 그러다가 가지미처럼 눈 찢어져. 할머니, 화 많이 났어? 그래, 대빵 났다. 일가. 할머니, 형 많이 혼내지 말어. 혼내지 말기는? 혼낼 일이 있는데 혼을 내지 마라. 아, 그래도. 그래도고 잘해도고 너는 버스 타고 이리.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할머니. 미자야, 응? 이거 형님 말소리 아니야? 미자야! 어? 정말 그러네? 응? 아니, 할머니가 이 아침에 웬일이야? 어, 나 아유, 할머니! 아유,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너 옷 좀 대청 가려고 나와. 나하고 옷 좀 갈 데가 있다. 어?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부터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 넌 뭐 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라니까. 아,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준비를 하지. 더 달지 말고 갈아입고 나오라면 나와 얼른.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아야 내가 앞장서서 길잡이를 하든 뒤쳐져서 따라가든 할 거 아니에요. 이태원에 가자. 거기는 왜요? 민주 임원가 하는 여자 거기서 장사한다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만나보고 민주도 있으면 한번 보고. 민주 임원이랑 민주를요? 내 이것들을 만나서 대체 그 순진한 우리 석진이를 어떻게 꼬셨길래 애가 사리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놨는지 내 그 자초지종을 들을 거야. 앞장서. 그래요. 석진이 잡는 거 없다. 그 두 여시 잡는 게 100번 나. 할머니 오세요. 나쁜 자식.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석진이를 다짜고짜로 패? 너 아프니? 이 엄마가 너 때니까 너 아파? 아니 사람이 뺨을 맞는데 안 아플 사람이 있어? 엄마 왜 그래요? 어? 어 이 사람. 야! 이놈아! 너 엄마가 너 때니까 너 아파? 너 엄마가 너 때니까 아파? 너 아무리 아파도 지금 내 가슴만큼 안 아플 거다. 이 엄마만큼 안 아플 거야 이놈아. 여보. 뭐? 뭐? 민주 엄마가 미국에서 옷 장사를 해? 어? 야. 야! 너 그러면 요 누나 말은 뭐야? 어? 걔 엄마 양봉주에 대는 말은 뭐야 이놈아? 어? 야 석진아. 네 엄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아. 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할머니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놈아, 이놈아. 여보, 여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아직 안 나왔나 보다. 저녁에 다시 오자. 아, 집에 가시게요? 아니야, 너희 가게로 가자. 아, 그럼 할머니 제가 먼저 가서 불구녕 좀 확 열어놓을 테니까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임신 2개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 알려주셨잖아요. 예, 뭐 이제 집에 가셔서 몸조리 잘하세요. 첫 임신이라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몸이 많이 마르셨으니까 살도 좀 찌우시고요. 예, 예. 자,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나가자. 어. 저 선생님, 저도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싶은데. 아직 미혼 아니세요? 예, 그렇긴 한데요. 왜 미혼은 진찰을 안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아, 너 안 나오고 뭐해? 언니, 나가. 나 좀 올게요. 예예. 예. 아자! 우! 야호! 아 왜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됐다. 정말? 방금 우리 부인이 지금 병원에 가서 확인을 그냥 해버렸대. 아이고 이 작은 자식. 아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발 깨끗한 혼발치냐. 아이고 작은 자식 축하해 축하해. 야 알았어. 야야야야야. 둘이 뭐하냐? 야 천진아 두봉이가 드디어 애기 아빠가 됐댄다. 정말? 부끄럽다 야. 야 축하한다. 고맙다. 참 나는 그 형한테 전화 안 되더니 그 어떻게 됐냐 그 일은? 엄마가 전화 받아서 바꿔주지도 않는다. 야 그 난리 났네. 자 오늘은 일 여기서 접읍시다. 자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일주일씩이나 늦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일 접으랍니다. 에?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나 애기도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그럼 그동안 품싸움 못 받는 겁니까? 사장님이 반나절치는 쳐준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멋지구만. 야야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집에 가자. 그래 그러자. 어 짐 챙겨. 가자. 그래. 야 수고하셨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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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가자. 그래. 이제 가자. 여보. 아니 여보. 아이고 우리 섹시 장하다 장해. 아 장하다. 여보 오지라. 저렇게도 올까. 그러게. 야야야 우리 어디 가서 고기라도 좀 먹자. 오늘 내가 살게. 제시 우리 연실이는 어디 갔어? 어? 아 연실이 지금 저쪽 통닭집 앞에서 대식이 본다고 기다려. 아니 대식이를? 아, 날 왜? 몰라. 우리랑 철준이랑 먼저 최대포에 가 있으면 자긴 나중에 너랑 그리로 온다고 그러더라. 걔가 왜 날 보려고 그러냐? 야, 너 혹시 나 몰래 연실이랑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니냐? 돌았냐? 야, 연실이는 내 거야. 내가 요즘에 형 때문에 골이 좀 지끈거려갖고 걔한테 잘해주진 못하지만 분명히 걔는 내 거야. 알았어? 명심해. 농담도 적당해야 웃긴 거야, 임마. 나는 조연실이 거저져도 안 가져. 이거 왜 이래. 야, 너 그 말 약속할 수 있지? 각서라도 써줘? 써줘. 각 써. 됐냐? 에휴, 또라이. 야, 나 연신 데리고 바로 갈게. 니들 먼저 체드폰에 가 있어. 그래. 야, 대식이 너 딴짓하면 안 된다. 야, 빨리 가자. 배고프다.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다. 왜? 너 석진이 형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뭐. 오늘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라. 난 누나 만화까지 잠깐 들렸다가 집으로 바로 갈래. 그래, 그래라 그럼. 제시, 축하해요. 고마워. 두아, 갈게. 걔도 참 불쌍해. 맨날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네. 여보. 나 배고파. 그래? 빨리 가서 먹자. 왜?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두봉이, 수진아, 철천히 기다려.
대시가 나 애기가 죽다. 어머 미치기 집에 미치기 집에. 야 내가 너랑 그렇게 저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내일 왜 가져? 네 애가 아니고 임마. 철진이 애. 뭐 철진이? 야 니들 그 그랬냐? 미쳤어 미쳤어 기집애 미쳤어. 난 네가 눈치 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설마 했지 기집애야. 대식아 나 어떡하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철진이한테 말하기 전에 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대식아 네가 만약에 지금 철진이라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일단 황당 들지. 그게 싫단 소리야? 야 조현실 너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어?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무슨 뜻이야? 야 만약에 내가 사귀는 여자애가 어? 애뱉다 그러고 나 찾아오면 나 그 말 들은 즉시 바로 주랭랑이다. 솔직히 우리 나이에 애가 있다는 거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어? 그것도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사고 쳐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어? 내 생각에는 철진이도 아마 나랑 똑같은 생각일 거야. 하지만 어떡해 이미 애는 생겼는데. 아 그러게 왜 그랬나 이 등신들아. 왜 그러게 좋아하니까 그랬지. 야 이 기집애야 좋아하면 그냥 뽀뽀나 하면 되지 사고를 왜 저겁대가리 없이. 어? 너 그거 니네 부모님이랑 어? 철진이 할머니 아시면 그날로 바로 죽을 거야. 그치? 안 해. 나 어떡해 대식아 나 어떡해. 미치겠구만 정말. 할머니 어떡할까요? 내가 들어가서 그 여자 불러올까요 할머니? 저 집은 양놈들만 들락거리니? 그럼 양키스 집인데. 아휴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응? 아니 저런 험한 일을 하는 여자를 우리가 사돈을 맺을 뻔했으니. 아휴 어쩌실래요? 저 우리 그냥 쳐들어갈까 할머니? 아니야 넌 여기 있어. 아유 같이 가요 할머니. 응? 사돈 어르신이 어떻게 여기를? 사돈 어른은 누가 당신 사돈 어르신이냐 누가? 언니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 나는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당신들. 어휴 어제 사돈 어르신 나 석진이 누나야. 민주 그 기집애 데리고 와. 그 기집애 데리고 와. 내 동생 미치게 만든 그 기집애 데리고 와. 안녕하세요. 민주 이모예요. 할머니. 아이, 할머니 왜 여기 있어? 할머니 어디 아파? 아! 아 할머니! 아 할머니 같이 가! 괜히 혼자 이리 와! 할머니!